500톤급의 일본 어업 지도선이 25톤짜리 한국의 소형 어선을 뒤로부터 들이받습니다. 다음 순간 어선은 4명의 선원을 태운 채 전복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PD 주섭입니다. 바다는 넓고 잡을 고기는 많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요즘 우리 어민들 마음이 여간 심란한 게 아닙니다. 명태와 꽁치마저 우리 식탁에서 사라질지 모른다고 우려하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 어민들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는 이때 대한해협 바다 한가운데에서 우리 작은 어선 한 척이 일본 지도선에 받쳐 침몰됐습니다. 도대체 어떤 까닭이었는지 조능희 PD가 취재했습니다. 조능희 PD,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었습니까? 예, 일본은 사건 경위를 설명하기 위해 일본의 어업 지도선인 하코 마루호에서 촬영한 비디오 테이프를 공개했습니다. 바로 이 테이프입니다. 비록 일본이 일방적으로 편집해서 보내온 것이지만 화면을 통해 사고 경위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9월 26일 새벽 조업 중이던 삼진호는 일본의 어업 지도선 하쿠오 마루로부터 정선 명령을 받습니다. 그러나 삼진호는 배를 세우라는 명령을 거부합니다. 하쿠오 마루는 페인트탄을 던져 표식을 해가며 추적을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물대포를 쏘아가며 정선을 요구합니다. 이 과정에서 두 배는 충돌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페인트탄과 물대포 세례를 받은 삼진호는 작업 중이던 그물을 끊어버리고 속력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만약을 대비하라는 경고에 이은 2차 충돌. 500톤급의 철선에 부딪힌 25톤의 목선이 위태롭게 흔들립니다. 당시 삼진호에는 조타실의 한 사람을 포함 모두 4명의 선원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쫓고 쫓기기를 40여 분. 인근 해역에서 조업 중이던 한국 어선들이 삼진호의 연락을 받고 몰려들었습니다. 한국 어선들은 삼진호를 에워싸며 하쿠오 마루의 추적을 방해합니다. 하쿠오 마루는 어선들에게 비켜줄 것을 요구하지만 어선들의 방해는 계속됩니다. 강제 정선을 예고하면서 하쿠오 마루는 삼진호를 향해 다시 세찬 물대포를 쏘아댑니다. 어선들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던 하쿠오 마루는 다음 순간 갑자기 속력을 높입니다. 어선들 사이를 헤치고 긴박한 충돌 경고음을 울리며 삼진호에 접근합니다.
마루호와 부딪힌 삼진호는 순식간에 맥없이 전복되고 말았습니다. 주인은 삼진호에서 흩어진 부위물들로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파도에 휩싸인 삼진호 선원들의 모습이 눈에 띕니다. 학구호 마루에서 구조되는 사람의 수를 세고 있는 가운데 한국 어선들은 삼진호 선원들을 베이로 끌어올립니다. 상태가 안 좋은지 다급하게 응급처치를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격양된 마음에 학구호 마루를 향해 반찬병과 부엌 살림을 던지며 욕설을 퍼붓는 한국 선원들의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그리고 모든 소용돌이가 지나간 듯 조용한 바다. 이것이 삼진호의 최후였습니다. 네, 화면상으로는 상당히 위험했던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선원들은 무사히 구조가 됐습니까? 예, 다행히 인근에 있는 한국 어선들에 의해 4명 모두 무사히 구조되었습니다. 네, 다행이군요. 이유는 삼진호가 일본 측의 수역을 넘어갔다는 이유로 일본의 지도선이 추적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고인 것 같은데 사고 처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네, 불행하게도 사고 후 두 달이 넘은 오늘까지도 명확한 진상이 규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사고에 대해 한국과 일본 양측의 주장이 서로 팽팽하기 때문인데요. 서로 다른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삼진호 침몰 사고 이후 어민들은 연일 대규모 시위를 열고 진상 규명과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하나같이 삼진호 침몰 사고가 우리 어민들에 대한 살인적 기만 행위라는 것입니다. 무자연! 충돌! 결치! 단일 감정으로까지 치달은 삼진호 침몰 사고의 여파. 양국은 진상조사를 위한 대책회의를 열었지만 사실관계에서부터 엇갈리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지 경계선의 0.3마일을 침범했다는 것이고 우리 삼진호선은 우리 한국 측 이지 경계선 0.2마일 이내라는 데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한일 간의 바다는 이이지, 즉 배타적 경제 수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한국은 삼진호가 이 경계선의 0.2마일 안쪽에서 일본은 0.4마일 침범해서 조업 중이었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이 주장에 대한 증거 자료로 학고마루의 레이더 기록을 제시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삼진호가 이이지 경계선을 침범한 것으로 보이지만 한국 측은 이 기록만으로는 침범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해도를 전자해도를 이해하기 때문에 해도 오차, 그다음에 설계 오차, 그리고 그 또 판도 오차, 기타 그 불량 오차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계기상의 오차가 거기 포함되는 그 프린트거든요. 그러니까 100% 완벽하다고는 정보로서 완벽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울타리도 없는 드넓은 바다에서 0.1마일 단위의 거리 측정에는 어느 정도 오차가 있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오차 극복을 위해 양 선박의 기록을 대조하게 되는데 삼진호에도 자신의 항적을 기록하는 GPS 프로토 장치가 있었습니다. 현재 GPS는 침몰했기 때문에 전자기록 장치가 모두 소실된 상태입니다. 일관되게 선원들은 0.2마일로 GPS상에 확인을 했고 그래서 일정 전대에 이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일본 구역에 안 들어가셨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나는 내가 우리 항적 장치 GPS가 여기에 내가 있더라면 정말이라도 내보이고 싶은데 그게 무슨 소리인데 내가 정의 자료가 없었어요. 이지 침범 여부에 대한 진실은 삼진호와 함께 바닷속으로 수장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는 쫓아올 때는
반대와 달라졌어. 바로 전속이 전속이었어. 아 이거는 바로 막 무슨 헤일이 윌 오는 것이 갑자기 들어다치는데 아 이거는 바로 죽었다. 이거는 나를 죽이려고 오는 것밖에 아니다. 이거밖에 생각이 안 되나. 고의로 들이받았다는 선원들의 주장에 대해 일본 측의 공식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韓国側の漁船がですね、新我が国の取締船の進路の妨害をしようとして、韓国漁船の方の操船のミスで、日本の漁船とぶつかったという、誠に残念な事件であります。 엇갈리는 양측의 주장. 취재진은 당시 가장 가까이에서 충돌 현장을 목격했다는 선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아까마로 저 뒤에 있다가 급에는 자 배가 크지요. 배가 크니까 실이 전속을 이제 이리 오더만은 자 우리가 비키주니까 자 아까마로 동진아 군 급에는 자 안 받치려고 이리 돌아가는데 뒤에서 와가지고 바로 받았어. 뒤에서. 우리가 직접 눈으로 확인해서 옆에 있는 배들하고 같이. 일단은 이 배를 갖다가 어디 한 군데는 들부시가 나야 이 배가 쓸 거 아니냐 이런 생각으로 갖다가 지어박았던 것 같이 나는 그런 생각이 돼요. 물론 일부러 막 뒤집어져라고는 안 할 것지만 어떻게 막 조금이라도 막 깨져갖고 이거 어떻게 운전을 못하게끔 어떻게 만들라는 의도가 있었다고 나는 그리 봐요. 그러니까 일부러 추돌했다. 일부러 나는 그리 생각해. 선원들은 하쿠오마루의 고의 추돌을 의심케 하는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지난 4월 일본 이이지에서 허가 외에 조업을 했다는 혐의로 추적을 당하던 한국어선 해양호. 일본은 해상보안청 순시함을 포함한 4척의 배로 무려 5시간 동안 추적을 했지만 몸집이 작은 해양호가 작은 회전 반경을 이용하여 도주하는 것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배란 특성이 바다에서 한쪽 어선이 계속 그 도주를 하면은 절대 그 계류가 안 됩니다. 일방적으로. 무모하게 하다가는 안전사고가 날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큰 배가 작은 배, 그것도 운항 중에 접선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는 배를 타는 사람들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작은 배가 서지 않는 한 그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일본 순시선은 해양호의 뒤쪽으로 돌진, 수차례 추돌하며 강제 정선을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추돌로 인한 충격으로 속력이 줄어든 목표 선박을 나포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 과정에서 배 곳곳이 심하게 부서진 해양호의 모습은 충돌 순간의 강도를 짐작케 했습니다. 삼진호의 경우도 이러한 방법으로 무리하게 강제 정선을 시도하다 일으킨 사고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일본 측의 주장은 다릅니다. これはですね、取締船がですね、故意に漁船にぶつけたということはありません。漁船小手繰船がですね、ジグザグ航走をしたり、それが漁船が来てですね、うちの取締船の進路を妨害したりというですね、そういう中で 起こった 事故でございましてですね。 일본에서는 이 사고에 대한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내왔습니다. 그중에는 충돌 순간 삼진호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삼진호가 진로를 방해하며 좌측으로 키를 잡는 바람에 충돌 전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돌 순간의 비디오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충돌 당시의 비디오 화면에 의하면 하쿠오마루가 접근해 가자 보여지는 바와 같이 삼진호는 오른쪽으로 뱃머리를 돌립니다. 그리고 충돌 순간에도 삼진호의 뱃머리는 여전히 오른쪽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에서 제시한 이 사진에는 삼진호의 뱃머리가 왼편을 향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충돌 직전 조타실의 선원을 제외한 세 사람 모두는 배의 뒤편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진에서는 선원들의 위치가 왼편 앞쪽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결국 삼진호가 왼쪽으로 돌다가 충돌했다는 주장을 위해 추적 중에 찍은 다른 사진을 제시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우리 일본이 굉장히 우리 어민들로 갔다가 이 완전히 야보고 너무 야보고 우리가 못한다 야보고 너무 일방적으로 이거는 완전 살인해.
삼진호 전복 직후 4명의 선원 모두는 배와 함께 바다에 잠겼습니다. 조타실에서 키를 잡고 있던 유수옥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차집에 정신을 차려가지고 보니까 조그만 우리 유리창, 그 조타실 브릿지 키 잡는 유리창 문밖에 안 열려있더라. 그 사이 내가 어떻게 빠져나왔는지 그 속으로 해서 물속에서 헤어서 이래가 올라온 것이 사람이 된 동기가 돼. 아무래도 그 순간 그 구멍만 뭐 없었다면 나는 그 배와 같이 수장이 되어 있을 겁니다. 당시에 삼진호 선원들을 구조한 인근 어선의 선장은 그 순간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가 안 나오는 거라. 하나가 안 보여요. 아무리 찾아도 안 나와 사람이. 그래 이제 셋이는 바로 떠올라왔으니까 숨이라도 쉴 거 아니요. 모가지가 머리 무릎 위에 있으니까 숨이라도 쉬니까는 하나는 주변 올려놨으니까 둘은 뭐 어떻게 하든 살 건데 하나가 안 나오는 거라. 아무리 찾아도 없어. 사고 당시 막막함이 되살아나 잠시 할 말을 잇습니다. 차가운 망망대해에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냉수를 들이키고 말을 이어갑니다. 올려갖고 끄고 옆에다가 해놔놓고 누르고 불고 막 주물르고 이래 하고 해놔놓고 쳐다보니까 열이 받치는 거라. 쫓아갔지. 쫓아가가지고 이 개 같은 새끼들아 누가 아무리 그렇다고 사람을 잃어낼 수가 있느냐 이러면서 그러면서 막 커피병 같은 거 막 있는 대로 막 좀 던져갖고 가서 어디 깨져갖고 어디 뭐 사람이 맞아도 다칠 수 있는 거라면 막 전부 다 집어 던져버렸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배에 그래갖고 뒤에가 막 아무것도 없어. 막 여기 있던 식칼에 하면 뭐 병 하면 전부 다 집어 던졌어요. 억울하고 분한 마음에 손에 닿는 배 안의 세간들을 정신없이 집어 던졌다는 오 씨. 그런데 오 씨의 이 같은 행동은 일본 측에게 오히려 적절한 변명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오 씨가 식칼을 집어던지는 바람에 위협을 느낀 일본 지도선원들이 구명보트를 내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제시한 이 자료에 의하면 칼을 던진 시간은 7시 23분. 오 씨가 마지막 선원까지 구조한 후 칼을 던진 25분과 2분여의 차이가 납니다. 결국 한국 선원들의 방해 때문에 구명보트를 내리지 못했다는 답변은 구조 의무를 다하지 못한 변명이라는 인상이 짙은 부분입니다. 절대절명의 순간, 단 2분. 그것은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한 시간입니다. 行動したわけです。従って接触事故でですね転覆した時にですねボートを下ろすべくですね用意したんですけれども 両船がですね、ボートを下ろすのをですね、邪魔したというようなこともございます。それから、それでですね、見てみると、それで後で、人命救助という意味ではですね、薬とかですね、それから温めるための、 학구마루에서는 삼진호 선원들을 가까운 일본 병원으로 후송하겠다는 제의를 했지만 우리 어민들은 아무도 이에 응하지 않고 구급약만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뭐 붕대하고 뭐 진통제하고 뭐 옷 빈 같은 거 이런 거 하고 이런 것만 줬는 거라 그래. 그런 뭐 세트든 같더라고. 그래갖고 그런 거 하고 이 모포 한 장 하고 이래 주더라고. 근데 나중에 본 게 모포도 주고 뭣도 주고 뭣도 주고 이랬다고 이러더라고. 생색내기라. 이런 개자석들이 응? 그것 쫄아놓고는 그랬다고 생색을 내더라고.
오 선장은 당시에 받았던 구급약을 고스란히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가스하고 부흥대 그러니까 물에 빠져가고 의식이 없는 놈을 갖다가 부흥대 갖고 뭐 할게요 그거. 마, 요거 그 하면 도로 갖고 가라 그러시. 마, 도로 준다고 딱 놔뒀다가 줄 거니까. 구조 작업이 끝난 후에도 또 다른 의문점이 남습니다. 우리 해경함이 사고 현장에 도착하자 하쿠오마루는 일본 측 영해에서 얘기하자며 일본 무장함의 호위 속에 현장을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위 조사하기 위해서 뭐 따라간 거죠. 따라가 정선 시기인데 계속 정선 명예 불응하고 계속 자기 영해 쪽으로 내려가더라고요. 그 가는 과정에서 PC-215호가 그게 또 하나 붙더라고. 그걸 양쪽으로 붙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견제를 하지. 예, 그 벽구 안에 이제 건전을 못하도록 견제를 하더라고. 양국 간의 그 여러 가지 그 미묘한 감정적인 요소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우호 국가라면은 그 순간에 한국 그 이 저기 뭡니까 경비정에게 그 뭐 상호 계류해가지고 사안에 대한 그 확실한 협력을 해야 됩니다. 모든 우호 국가 간의 관계는 신의와 성실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양국이 허심탄회한 마음으로 대화에 임할 때만이 진실에 다가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은 2시간 동안 촬영한 현장 상황을 단 20분으로 편집한 비디오 테이프만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전체의 오리지널 테이프ですけれども、これは捜査の関係もありまして、お出しすることはできませんけれども、 その 주요한 부분 というの は 渡した テープの 中に 전부 入ってると思っております. これで十分だと思ってます. 어쩌면 우리가 보지 못한 나머지 촬영 테이프 속에 진상 규명을 위한 더 많은 단서가 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대화와 더불어 일본 측의 협조가 아쉬운 대목입니다. 네. 그런데 언뜻 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하쿠마루오가 삼진호에게 수차례 그 정선 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일본 수역을 침범하지 않았다면은 우리 삼진호가 정선에서 그런 주장을 했었다면은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장영호 PD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본 어업지도선 하쿠마루오는 2시간이 넘는 추적을 하면서 정선을 요구했는데요. 우리 삼진호는 이를 무시하고 도주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일본 어업지도선이 정선을 요구하더라도 우리 어민들은 멈추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우리 어민들에게 그 사정을 물어봤습니다. 포항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포구 구룡포. 지난 4월 17일 일본 이이지 경계선 침범 혐의로 일본으로 나포되었다 돌아온 김원철 씨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여 부분만 다 남아 있고. 아, 고기만 남아 있고. 남아 있고. 우로는 다 날아 버렸어. 위로 다 날아가 버리고. 예, 예. 일본 베타적 경제 수역을 0.4마일 넘어 조업했다는 혐의로 해양호는 무려 5시간 동안이나 추적당하다가 결국 우리 영해 10km 전방에서 납포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차례 추돌이 있었고 정선을 요구하는 일본 지도선의 행동은 매우 위협적이었다고 합니다. 소금탄하고 체류탄하고 뭐 얼마나 이게 그걸 했어요? 어마어마하지. 자기들은 던진 한도에 다 배에서 던진다니까. 어, 그래요? 야, 완전히 뭐 철톤 좋다 싫어서 뭐 날아오면 뭐 냄새하고 뭐 완전히 뭐 천둥 쓰는 소리 그 뭐 까만 거 새로 된 거 내가 알겠네. 그거는 던져보니까 완전히 대포 한 가지네 이거는. 어, 그래요? 배에 터져보니까 막 정신없더라니까. 그러니까 어민들은 거불려 더 모부치지, 전기 모아야지, 달러가야지. 오차별적인 페인트탄과 폭음탄 앞에서 달아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본 경미와가 옆에 오니까 이제 그냥 겁이 나가 치고 안을 두르는 거지, 한국쪽으로 자꾸 안을 쪽으로 두르는 거지, 침범했다는 건 전혀 모르지. 침범했으면 우리는 피해뿌지고 말이겠습니까 그거. 일본 어업지도선은 침범 여부를 기정사실화하고 강도 높은 추적을 한다는 것인데 지난 10월 3일 일본 지도선의 추적을 받았던 강원도 동해 부성호 역시 마찬가지 경우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래 보니까 허연 배가 앞에 있어요. 아 그런가 보다 하고서 이리지 했어요. 그래도 말 없이 내가 항해하니까 뒤 따라와요.
따라오면서는 이제 정지 신호 내려요. 그럼 내가 지도선을 불러달라고 했거든. 말 안 통하니까. 당시 부성호 선장은 고의적인 침범이 아님을 선명하기 위해 한국 지도선을 불러달라고 했으나 일본 지도선은 이를 묵살하고 물대포로 위협을 가하며 강도 높게 정선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결국 우리 해경의 출동으로 나포는 면하게 된 부성호 선장. 그러나 도주 과정에서 물대포에 깨진 유리 파편들에 맞아 얼굴에 심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통기 있지 않습니까? 물 뿜는 거. 이것은 맞붐더라고. 깨지 되지 담아가 막 깨지는 거예요. 잘못하면 침수를 당하는 이런 행패라고요. 그 갑자기 우리처럼 돋보 치울 수 있어요. 뭐 500m 이내에서 이제 뒤따라 오는데 여기가 지금 이제 그. 그런데 당시 부성호의 항적 기록을 살펴보면 일본 측의 이런 처사가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성호는 일본 이이진의 조업 허가권이 있는 배였기 때문에 일부러 침범할 필요가 없었고 한국 수역에서 조업하다가 조류에 밀려 흘러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조업하다 밀려간 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들어갈 수도 자기들이 있는 그런 허가된 배인데 괜히 일부러 불법으로 들어갔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항적 기록이나 그런 어떤 다른 정황을 볼 때는 조업 목적으로 일부러 들어간 거 아니다. 위협적인 물리력을 행사하는 데다 정황은 들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강력한 단속만을 행사하는 일본 지도선. 우리 어민들은 일본 지도선에 납포되면 무조건 거액의 벌금까지 물게 돼 있어 우선 도주부터 한다고 합니다. 나는 2,100만 원 벌금 내고 배 수리비 800만 원 들고 한 달 정기 모아가 좋은 모아가 어마한 피해지요. 결국은 그 저 벌금을 갚으려 하면은 전세금까지 깡그리 빼가지고 길바닥에 나앉은 사례도 있습니다. 뭐 2,000몇백만 원에서 3,000만 원 벌금 맞아가지고 그 뭐 배그 처분해도 그 저 그 돈이 안 되는데 어떻게 그거 살고 살 수가 없죠. 안전 알거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 뭐 도망갈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1999년 한일 어업협정 개정 이후 3년간 일본에 납포된 한국 어선 총 65척. 올해에만 일본에 2억 원에 가까운 벌금을 냈다고 합니다. 일본의 정선 명령에 순응해도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10월 중순 조종실수로 일본 이이지를 넘어가게 된 진흥호는 일본 지도선에게 물대포를 동원한 정선 명령을 받습니다. 삼진호 사고 직후라 침몰 위협을 느낀 선원들이 우리 해경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마침 인근에서 단속 업무 중이던 한국 해경이 도착했습니다. 야, 저 배는 관절 안 괜찮습니다. 아, 저 많은 것은 인정을 해주십니까? 일본 수역 안에서 조업을 하지 않았지만 일본 지도선 안에서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진흥호의 선장을 데려갔고 결국 일본으로 연행하였습니다. 그리고 25만 엔의 벌금이 지워졌습니다. 저 배 선인들은 다 잘 알아요. 정성 명령을 내려도 하면 잡아가지고 배하고 그냥 끄시고 가면은 벌금이 말이지 25만 엔이 아니라 250만 엔이 더 되는 거라. 그러니까 목숨을 바치 놨고 도주를 하는 거라. 도둑이 우리 집에 도둑이 들면은 도둑이 담 넘어가 도망을 간단 말이야. 서라서라 해갖고 안 서면 바로 막 총 쏴비고 막 칼로 찔러 죽여비고 막 그게 일본법인가 싶어 나는.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오? 뭐 무조건 잘못하면 무조건 가서 갖다 배 깔아잡히면 되는 게라 저놈들은. 어? 네, 결국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 안으로는 얼씬도 말라라는 얘기 같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에서는 우리 측 수역으로 넘어오는 경우는 없습니까? 예,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일본 어선이 납포된 경우는 작년에 한 건 정도라고 합니다. 일본 어선들은 우리 수역으로 넘어오지 않고 우리 어민들은 조금이라도 가까이 일본 이이지 근처로 가려고 노력하는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취재진은 부산에서 근해 어선을 타고 한일 간 이이지 경계선 근처로 가보았습니다. 30톤 규모의 작은 선박이지만 예전에는 한 번 조업에 나설 때마다 며칠씩 밤샘 작업은 기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사정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금 이 배 위치가 어디죠? 이게 지금 우리 출항 해안 작업한 선입니다. 그리고 요 밑에서는 요 녹색 선 이게 이제트 선이고 연대에서 보고 다니면 보호기 항상자 부상자 그렇고 이제트 부근에 갈 수밖에 없는 게 그거 아니면 거의 없어요. 없어. 한일 어업협정으로 이지 경계선이 생기면서 조업을 할 수 있는 어장이 턱없이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고기잡이를 천직으로 알고 살아가는 어민들이지만 이런 현실 속에서 뱃일에 흥이 날 리가 없습니다. 이젝터 선 끄기 전에는 예? 이젝터 선 끄기 전에는 지금 이 상태였으면 고기 한 입에 실어야 되거든요. 3분의 1도 못 실었어요. 3분의 1도 안 된다고요? 아, 예. 99년 개정된 한일 어업협정으로 우리 어민들의 어장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충분한 대비가 없었던 우리 정부는 어민들로부터 일본과 협상해서 너무 많은 양보를 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일본 같은 경우는 그걸 다 계산해가지고 수심 좋은 데는 지금 싹 이끌어가지고 이지도선이 왜 이렇게 지금 말따나 반쫙 잘라가 이지도 끊어가지고 한일 어업협정 해야지 왜 이런 식으로 해가 좋은 데는 다 가갖고 아주 먼 데는 수심 깊은 데만 우리나라를 주고 그런 식으로 그 협상에 상당했기 때문에 우리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은 그 조건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실제로는 의미가 없는 쿼터가 너무 많고 일본이 일본 연안의 어떤 어장이 더 풍부해지고 우리나라 연안에서 어장성이 떨어짐으로써 일본 지금 그 일본이 우리나라 어선을 일본 연안에서 몰아내기 위해서 하는 조치로 이해를 하면 될 겁니다. 결과적으로 일본에게 밀려 황금 어장을 빼앗긴 데다가 가뜩이나 황폐하고 좁아진 우리 바다에는 배들이 넘쳐나고 있어 더욱 문제가 심각합니다. 94년 이후 감척 사업을 실시했지만 연안 어선 허가권 남발로 2만 척 정도가 늘어나 사실상 영군에는 잡을 고기가 없다고 합니다. 지금 연안선들이 그 허가 나와 있는 자체가 너무 많다 이 말입니다. 너무 많으니까 그 바다는 뭐 좁고 배는 억수로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살아갈 길이 좀 막막하죠. 이들이 94년부터 그러니까 유엔 해양법 협약이 발효되면서 그때부터 저희들이 저 어선 감척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매우 늦었습니다. 이미 자원이 상당히 남액이 된 상태에서 어구조정 사업에 들어간 것이 매우 안타깝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근해 어선 중점이지만은 35% 정도 감척을 합니다. 또 연안어선 같은 경우도 이제는 과거에는 허가를 원하면 다 해줬지만 이제는 그러지 못합니다. 정부는 뒤늦게 시작한 감척 사업으로 배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문제는 감척 대상에서 제외된 불법 소형 저인망 어선들, 즉 고대구리들입니다. 그동안 이들 소형 저인망 어선들은 뻘까지 끌어올릴 정도로 바다 밑바닥부터 치어들까지 싹 쓸어가는 조업으로 비난받아왔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소형 저인망 어선이 3천여 척 이상. 그러나 이들도 잡을 물고기는 줄고 단속은 강화되고 먹고 살기 어려운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어디서 오셨다고요? 부산에서 왔습니다. 부산 남원에서 왔습니다. 부산에서 여기 먼데 여기까지 왜 오셨습니까? 연안에는 고기가 안 잡히고 고기도 연안에는 또 잡은 우리나라에 배가 있고 풋불에 보고 먹고 살기 풋불에 가지고 멀리까지 고기 잡으러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불법인지 알면서 계속 하실 겁니까 그러면? 아 정부에서 감청만 해주면 이거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말랑이 쪼개면서 이런 사업을 하십니까? 국민학교 졸업하고 배운 것도 없고 뭐 국민학교 졸업 배를 계속 받기 때문에 지금 다 나이가 다 50 뭐 감척 대상에서 제외된 이들 어선들은 결국 고기가 많은 먼 바다로까지 조업을 다니다 일본 지도선에 변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다 고기 없으면 결국은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겠네요. 안 되면 뭐 일본 여기다 쳐들어가야지. 죽든지 살든지 이래주나 저래주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럼 뭐 저거 뭐 나와서 죽으나 뭐 까매가 죽으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일본 이이지 접경 지역에서 조업을 하는 한국 어선들에 대해 일본 어민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맑은 날은 부산 땅이 보일 정도로 한국과 가깝다는 대마도 북단 사스나 마을을 찾아봤습니다. 야마노 넷바시 넷바시 가요.
は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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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変に入るでしょ。小さい魚とか、なんかの稚魚とか。こんなのが入ってんでて、もう出ても自分たちの思うように引いていくわけですね。船がね。だからあのほら漁具を切って、そういうあの漁具被害がやっぱ発生してくるわけですよ。だから私の一番言いたいのは、なぜその許可のない船が操業できるかということをね。それをやっぱ韓国の方のやっぱ取り締まり、まあ、ね、うん、それはちょっともうあのお宅に悪いけど、まあ、残念ないかとね、取り締まりがね、うん、まあ、取り締まり強化してもらえばね、もうそんなこともないんじゃなかろうかと、いうことですよ。일본에도소형저인망어선들은있습니다。그러나오래전부터소형저인망어선들을양성화하여정해진장소와시기어구규격을지정하여매우제한적으로소형저인망을허용하고있다고합니다。취재진은연안에서일본소형저인망허가어선을만나봤습니다。あのうちの方はものすごい整備が厳しいで、はい、あの禁止ラインっていうのがあるんですよ。はいはい、全然漁されないところが、うん、それから入るとまあいろいろ規制があって、うん、まあ打捕されたり、まあ、うん、まあ罰金も来るし、行政処分も受けるっていう感じ。일본소형저인망선박에는우리나라어선에서볼수없는낯선장치가눈길을끌었는데。국물에걸린치어들을살리기위한배수시설이었습니다。あの、どういう作業をしてらっしゃるんですか、これは。あ、これはもう、あの、選別して、生きたやっと、この、死にを、生けすに生かすために選別してる。あ、生かす？これがそうなんですか？そう。いや、これ、酔ったのをこれに一応入れて、はい、これから前の生けすに生かすんです。あ、生かす。일본은이미 20~30 년전부터정부차원에서치어들을연안에방류하는정책을적극지원하고연안해안선을따라많은예산을들여인공수초를심어기르는업정책을펴고있다고합니다。정부차원의꾸준한연구와지원에좋은어장을만들기위한어민들의노력까지더해져일본의연근의어장은우리와비교할수없을정도로풍부한상태입니다。일본입장에서는이렇게오랜시간공들여갖고온자신들의어장을한국의소형저인망어선들이망가뜨릴지도모르는현실을절대로두고볼수만은없다는것입니다。事件までのですね、あのまあ韓国政府がですね、長年にわたって国内法でも認められてない小型トロール漁船のですね、取り締まりをなぜ放置してきたのか、私はこれが全く理解ができないんです。あの日本の EZ の中は日本側が資源管理をすることができる水域でありまして、それに対する重大な挑戦だ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ですからそれが 0.1 マイルであろうとですね、何であろうと我々はこれに対して、きちんとした対応、断固たる措置ということをしなきゃいけない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네일본의자국수역보호의지는충분히이해가갑니다만은자기어장을지키기위해서타국어선의안전은전혀고려하지않고강력한그단속만을한다는것은좀위험하지않나라는생각도드는데요。네일본과의관계에서만보면그렇게비난할수도있습니다。그러나바다에서의자리다툼은한일간의문제만은아닙니다。시선을서해안쪽으로돌려보겠습니다。지난11월17일목포해경소속경비정1006호함한국과중국사이바다에도넘지말아야할선이생겼습니다。올해6월에시작된한중어협정으로양국이배타적경제수역을선포한것입니다。단속활동을하던중우리수역내에서조업하던중국어선을발견한해경함이임시검문에들어갔습니다。중국어선은우리해경으로부터정당한조업허가권이있는지그리고허가받은기간에정해진양만큼정해진장비로조업했는지조사받게됩니다。중국의해양没有大鱼아
8, 9월에는 서쪽에서 많이 잡히고 10월, 11월에는 한국 연안에서 많이 잡힌다. 많이 那个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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선 건수는 무려 124척. 특히 한중 어업협정이 발효된 6월 이후 73척이 납포되어 불법 조업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벌금만도 총 11억 원이 넘어섰습니다. 제주 해경에 납포되어 있는 중국 어민들을 만나봤습니다. 이들은 우리 돈으로 3천만 원 벌금을 부과해야만 중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4년 뒤인 2005년에는 한중 과도 수역이 배타적 경제 수역으로 전환되는데 자국의 바다를 지키기 위한 각국의 노력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한중일 간 어업 협정에는 추적 단속권만 보장되어 있지 그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할 장치가 전혀 없다는 데 있습니다. 일본 측이나 저희들이 그 일본 측이 한국어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기본 입장이나 한국이 일본어 중국어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입장은 현재까지는 정당한 추적권 행사를 오히려 해야 된다. 그러니까 상대국의 어선이 어선에 대해서 그 상대국의 정부 관선이 방해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また 일본의 위반에 대해서 取り締まりは 일본だけ가 できますから. この 위반에 대해서 한국의 회계청은 取り締まり権을 대행할 수는 できない 시스템입니다. 그렇다면 추적 단속 과정에서 입게 된 피해는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 것일까? 사고가 일어난 지 두 달이나 지났지만 삼진호 사고에 대한 해결은 여전히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나 싶어 국회의원님들에게 그걸 좀 내가 보내야 싶어서 하도 답답해서 내가 이런 걸 배우지 못한 사람이 나타나 이런 글을 한번 만들어보고 있습니다. 이래갖고 평생 뱃사람으로 살다가 졸지에 바다를 잃어버리게 된 유 씨는 이 모든 일이 막막하기만 합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지 침범으로 인한 추적권은 당연히 인정해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선박이 충돌하고 급기야 침몰하게 된 것은 추적 단속권 보장과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에 추돌을 해서 이게 그 전복되더라고요, 배가. 그러면 과연 그렇게까지 하는 것이 그것이 그 긴급 추적권의 권한에 들어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사실은 그거에 아주 딱 들어맞는 전례는 없습니다. 추적권에는 그건 저 그냥 극한 경우는 가서 그 추돌해서라도 하라 이런 뭐는 없어요. 추적권이 포함된 건 그건 납포하기 위한 목적이지. 아 그 추돌해서는 이게 범이니까 피를 입혀가면서까지 할 수 그렇게는 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럼 사람이 극단 중에 죽어버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삼진호 침몰 사고의 관건은 일본 어업지도선과 삼진호. 과연 어느 쪽이 고의로 추돌하려고 했는가를 가려내는 것입니다. 그 고의성 정도에 따라 배상 책임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번의 경우에는 어떻게 피해다 한 건지 일부러 참 추돌을 하려고 해서 박은 건지 내용 성격이 틀려가지고 저희도 상당히 그 책임 문제를 가려내기가 상당히 용이하지가 않다고 보여집니다. 양측의 주장이 만약에 그 입증되지 않는다면
쌍방 과실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네요.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명쾌합니다. 원인이 불명일 때는 반반으로 나누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아주 건전한 국제적인 상식에 의해서 보더라도 일본 측의 전혀 무책이다. 아, 뭐 정당한 권리를 행사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일본은 전혀 무책이다. 그런 주장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좀 무리가 아닌가. 그런 공동위원회에 조사를 해가지고 그래서 일본의 책임도 뭐 가령 40%다, 50%다 하는 것을 우리가 그 인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는가. 앞으로 자국의 수역을 보호하려는 각국의 노력은 더욱더 치열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자국의 수역을 보호하는 일이 타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단속이어만 하는지, 삼진호 침몰 사고를 계기로 한국과 일본 정부는 자문해보아야 할 때입니다. 아무리 넓다 해도 바다 또한 우리 바다가 있고 또 그들의 바다가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또 남의 바다까지 침범해서 고기를 잡는 것은 물론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하지만 제 바다 지키기가 아무리 중요하다 할지라도 귀중한 생명까지 위협해가면서 단속에 나선 일본 측의 처사는 해도 너무했다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우리 어장 지키기와 어민 보호를 위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오늘 PD수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